나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랬으면 난 뒤졌어 벌써.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저 그 잘 나가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같은 직종인데 막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냥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되고 시청자분들도 잘 되고 그분들도 다 잘 돼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입니다. 열등감은 그렇게 가지진 않아요. 주철님 안녕하세요. 아 구탈바 가냐고. 맵이 구탈바 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선호님 네 오릅니다. 네 다 올라요. 다 오릅니다. 그냥 나가도 올라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뭐냐 그 거시기 하면 됩니다. 공부는 인강 보면서 아시겠죠? 뭐 ET스타TV 유튜브 채널을 봐도 되고 아니면 프로게이머분들 스타 잘 알려주시거든요. 막 후군장님 같은 분들 잘 알려주시니까 그분들 거 보세요. 괜히 저는 이제 스타 강자라고 써놨지만은 게임을 그냥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스타를 존나 잘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야매고 그분들은 진짜 자격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굳이 뭐 저한테 스타 배우라고 안 해요. 저는 스타를 잘 알려주진 못합니다. 그냥 스타를 재밌게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오늘 정차 오지게 잘 된다고요? 아까 진짜 계속 안 되다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무방 이겼다. 저 안 봐도 이겨요. 안 봐! 아하! 주발! 오른쪽 화면 거만해요 레시네요. 어? 나왔어. 가끔씩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자, 침착하게 상대방을 잡아냈고 그다음에 새로 저글링 나온 거 확인. 저 저글링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글링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글링을 몇 개나 더 뽑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주면서 입구 쭉 대비하면서 저글링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의식 안 해주는 것보다 의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그래서 대비를 해가지고 사내발 공격을 막고 그러면서 저글링에 대해 난입 방어를 하면서 이후에 사내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을 들었죠? 저글링 더 뽑은 것 같은데? 오빠 나만 바라봐 이렇게 봐봐 그냥 나를 가져봐 두루루루루루루 내맘 왜 몰라서 봐봐 봐봐봐봐봐 봐봐 봐봐봐봐봐 레어 놀리는데 깰 수도 있어 저거. 엘렉트 다카우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레이트 빌드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 레이트 리카우스인데요. 이 맵은 리카우스 좀 좋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그런 맵이다 보니까 레이트 다카우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다카우스 들어가 주면서 앞마다 좀 캐논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저게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취소를 하고 다시 짓는 거지. 그런 심리전 하는 분들 분명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몰라요. 예,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게 심리전일 수도 있어. 그런 분들 봤어. 근데 일부러 두 번 취소하는 분들 봤어. 취소하고 그게 약간 좀 티어가 높은 사람일수록 잘 통하거든요. 막
이렇게도 하고. 어? 둘러. 어? 아, 조글링은 생각도 못했네. 이제 질러 두 개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이용식님 응원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약 올리다가 큰일 났네. 골로 가겠는데. 아, 리몬이 쳤네. 아씨, 아, 알고 있는데도 당하네 이거. 아, 왜 이러실까 우리 친구. 게임을 재밌게 하시네 아주. 어? 재밌어 스타크래프트. 아주 지 맘대로야. 그지 같애 친구. 제발 제발 나와라 좀. 아, 제발. 5 4 4 2 사람이 없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레오를 취소하는 거 봐가지고 기뻐했다가 개털리는 순간을 시청하시고 계신데. 자, 그래도 집중력 잃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침착하게 아크 나오니까 괜찮아요. 침착하게 하면 돼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본진 어차피 못 들어와. 저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나크가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판단 좋았어. 아 진짜 타크 못 나왔으면 이거 못하는 건데 여기서 앞마당 파일럿 깨지기 전에 진로탄게 터져가지고 상대방 씨발 이거 앞마당 못 찍게 만들어주면서 이거 내가 병력을 찍어가지고 상대방 포지를 타크를 보냈고 그리고 타크를 추가적으로 뽑아서 사내만 저걸링한테요 그리고 끌리지 않으면서 사내만 앞마당 멀티와 포지를 공격했더니 판단이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